제가 그동안에 1.75%의 금리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작년부터 금리가 오를 때마다 그 부분을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고를 제가 얘기를 해왔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지지난주에 제가 1.75% 금리 얘기를 한그 시점, 그때부터 얼마 안 가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부동산에 떠날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그거는 투기 시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투기 시장이 되어버린 주택 시장, 상가 시장, 그다음 빌라 시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부동산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불안한 시대에도 부동산이 답인가? 결국에는 어느 시대가 갔든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물가의 반영, 흐름,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거에 맞춰서 항상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 답이라는 것을, 부동산에 겁을 내지 말고 올바른 부동산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맨날 했었고, 그 다음에 1.75%를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뉴스 기조가 확실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가 언론사들을 맨날 욕하던 이유가 뭐였냐? 아니,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 뭐, 강남에도 몇 억씩 떨어졌다, 뭐, 여기, 이런 정책이 나왔어도, 정책 나올 때는 막, 이거 부동산 사야 할 것처럼, 특히 투기 시장이 된 전세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시장, 이런 거 사야 할 것처럼 불과 한달 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던 언론 뉴스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언론을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막 질타를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실제 시장이 이렇게 보이는 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다들 예스 외치는 그 순간에 제가 노를 외쳤지 않습니까? 자, 제가 노를 외친 거는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떨어지는 시장은 투기 시장이 된 시장이다. 특히 빚이 들어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빚이 들어간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TN 뉴스에서 나왔던 가락동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얘기인데, 25억, 24억, 23억짜리가 22억이나 21억, 20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대출 하나 안 해주는데,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현금 갖고 그 20억을 메꿔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혹은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이죠? 서울 집값 떨어진다는 거, 강남도 집값 떨어진다라는 거. 이거 절대 안 떨어진다고. 불과 한달 전, 몇달 전만 해도 강남 안 떨어질 거다, 서울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던 언론들이 지금은 완전히 말이 바뀌었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전문가는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 미래가 이렇게 바뀌었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빚이 많이 들어간 투기 시장이 된 부동산에서 일부 투기 시장이 된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왜 부동산을 지금, 오늘은 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은 다 노를 외치고 있어요. 노를 외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저는 또 예스를 외칠 겁니다. 왜? 올바른 투자를 하셔야죠. 올바른 투자가 뭐냐?
왜 그리고 왜 부동산이 답이냐? 실질적으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다음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기도 하고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변화가 있지만 그곳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항상 부동산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 귀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하셔라.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죠? 부동산이 귀한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본은 뭐냐? 부동산이 왜 귀한가? 부동산이 왜 장점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부동산의 최대 장점은 뭐냐? 공급 불가, 대체 불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시장과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시장 이 두 개를 이 옆으로 나눴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증권, 그리고 코인. 이거 채굴이라는 말을 어찌 보면 이거 자연에서 금이나 이 석유, 자원 같은 거와 똑같이 채굴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국가에서 자기의 국가의 신용을 가지고 혹은 기업에서 기업의 신용을 가지고 이거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느 코드에 의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코드를 가지고 그런 신용 희소성을 가지고 이거를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발행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런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과연 달러가 과연 이게 안전자산이냐 주식이 안전자산이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미 코인 같은 경우 이미 무너져 버렸죠. 자,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대체 가능한 혹은 대체 가능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든가 돈도 계속 찍어내고 주식 같은 경우도 자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주식 분할되고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이 계속 되니까 자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한정된 지구 안에서 지구 이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이 불가하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금융시장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현물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금가격도 요즘 많이 상승하고 있었고 자 석유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자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지구 안에서 나오는 한정된 자원이지만 문제는 뭐죠?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채굴을 하면서 공급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이 계속 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가치를 이 공급 양이 잘못되다 보면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 사태 초기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기름을 저장해 주시면은 지금 기름 캐놓았는데 기름 이거 캐는 거 멈추면은 이게 정유 공장이 나중에 다시 캐려면 힘들어지니까 기름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하니까 그 당시에 기름 보관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거 기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잖아요. 자, 더군다나 지금은 이 곡물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건 자연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되고 마음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불안하죠. 자, 어쨌든 금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죠. 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결국 금이 없어서 금으로 동전 찍다가 금이 없어서 만들어진 게 지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한때 이 금이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금이 올라가고 있고 소유의 이게 금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자 변함없는 것 왜 금이 다른 어떤 광물보다도 굉장히 가치를 크게 받아주고 있죠. 그나마 지구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으니까 안정된 이 원소 기호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가치가 그래도 계속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가장 가치가 변함없이 안정되게 있는 건 뭐냐? 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이 어떻게 새로 화성에 가서 테라포밍을 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불가하고 그다음 이런 미리 나오는 이런 곡창지도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러시아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어디 따로 밀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세계 역사에 이거는 증인이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였죠? 많은 땅을 가진 정복자들에 의해 역사 주인이 되고 역사 주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호령하는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 부동산이 안정성 하면은 최고의 자산 아닙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여기 많은 자원 중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는 이유가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안정성에서 저 이 인류 태고 시대 때부터 안정성 하면 가장 좋았던 게 역시 부동산이죠. 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자, 물가 상승률 말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41년 만에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인플레이션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석유 문제죠. 석유 문제. 자, 에너지 문제가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상하이 봉쇄 때 에너지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된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상하이 봉쇄 다시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 중국이 다시 석유를 쓰기 시작하니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발등 불 떨어졌고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또 물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죠. 지금 이거 금리 공포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투기 시장이 된, 투기 과열 시장이 된 이 화폐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시장, 투기 시장이 되어버린 곳들 아이 코인 같은 경우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이런 시장들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금리 올라간다는 공포 때문에. 자, 어쨌든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변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는데 그 중심을 항상 헤지 기능을 해왔던 거는 토지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기가 올라가니까 전기가 올라가면 공업 제품, 전기 써서 만드는 공업 제품, 서비스 시장, 그다음에 농수산 이것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수산 시장 문제 때문에 이제 물가, 밥상 물가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시장,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감 있는 거 사람들 투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물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썩을 수 있고 사라진 한번 쓰면은 사라질 수 있고 자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자 문제는 뭐죠? 토지시장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변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부동산이 변한다고 하면은 자 이 부동산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에선 변한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 난지도입니다. 지금 상암. 자, 난지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아주 쓰레기가 넘쳐나던 그런 곳이 지금 이렇게 공원이 되고 지금 그곳에 디지털 센터라든가 그리고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굉장히 명품 지역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안정성, 그 변화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시세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변화가 부동산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가격 상승률 그리고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이었을 때 이 지역에 부동산 갖고 계셨던 분들, 여기 살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명품 아파트도 주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정성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강가 상각이 없잖아요, 부동산. 원래 위치. 자,
자, 부동산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치의 부동산을 찾으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혹 아무리 변함이 없는 그런 이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셔도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 계속해서 무언가 곡물이라도 생산되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감가상각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성 있고 그렇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그런 자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기에 제가 오늘 다들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친다고 했었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누가 부자 되나 얘기하면은 돈이 돈을 번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번다 얘기하고 선수들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선수들 쫓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아파트 가격 올랐다. 뭐 1억 원 아파트 싹쓸이 한다. 전주 군산에서 무슨 일이. 그다음 외지인들 제주도 집 땅 계속 사들인다. 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아마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이었나요? 제가 관광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얘네들 지금 얘기를 하면은 관광지라고 해서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요. 일반 투기 시장과 달리 관광지로서 무언가 부동산에는 메리트가 있는 위치가 있어야지 이런 효과를 받습니다. 자,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 외지인들 원정 갭투자 불붙은 경기 남부 벨트가 어디예요? 제가 항상 일자리 얘기하면서 발전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는 곳 얘기한 곳들. 자,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자, 반도체 투자 라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택 중심으로 해서 안성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천안,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그쪽 지역, 탕정 지역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죠? 제가 얘기하지만 자, 지금 제가 왜 부동산이 귀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지금 여기 지금 선수들 뒤따라가서 뒷북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뭐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부동산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여기 지금 이거는 선수들 뭐 투기꾼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가서 올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그냥 생기나요? 투기꾼들도 그냥 맨 땅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나요? 어디 사람들 막 사라지는 지금 그곳에 이 행정 단위가 사라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투기할 수 있나요? 일자리가 그리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혹은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면은 경기가 관광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곳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아, 언론에서 지금 이제는 막 걱정을 막 합니다. 겁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락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락 시기 와도 부동산 살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하락 시기 와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상황 오고 혹은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찾을 수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투자 막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실제 하락 오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실제 부자가 돼요. 하락 기다리면서 겁내고 지금 투자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락 시기 와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올바른 위치의 부동산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항상 세미나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 곳을 찾아볼 수 있고 관심을 갖고 내가 이런 것을 항상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오늘 부동산에서 언론에서 다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치는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속에서도 결국 위기를 기회로 잡으려면은 10년 전 동탄이라든가 세종 같은 곳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라인이라든가 지금 이제 카타르 백조 수주 얘기 나왔죠. 앞으로 떠갈 수 있는 조선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 곳을 부동산을 소유할 마음가짐을 가지셔라. 그래서 항상
투자와 개발이 일어나고 사람이 몰려와서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곳, 부동산이 귀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라 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